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morning! Good morning, Korea! Hey, hey, this is your host, Kim Gapo. And welcome to Chincha you Young! Today is May 19th, Thursday. Thursday, Unirin Yo get in shape. 네, 그 어~ uh, (get out) 그러면은 차에서 내려 음? 그리고 (get in) 차에 타 (get on) <laughs> 버스에 타 (get off) 버스에서 내려 네, 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I need to get in shape는 무슨 뜻일까요? 자, get in shape 이 shape? 모양에 들어오실래요? 네. 음. <laughs> 자, shape는 여러분 음.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shape 그죠? 근데 자, 근데 이게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살을 빼야겠다, 혹은 건강해져야겠다, 몸매를 갖고야겠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몸이 음. 어, 제가 지금 M, MBTI래. 그 음. 뭐라 그러죠? 그스장에서 하는 거 그거? 그아 body. 인바디. 인바디 인바디를 했는데 어. 예, 조금 뭔가 그 fast이 조금 많다 <laughs> you need to get in shape bro 칼로리가 <laughs> 예, 좀 많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비만 음. 예, 그러니까 shape이 원래 돼야 되는 shape이 아니잖아요 음. 모양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 shape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음. 지금 get in shape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today's situation today's situation <laughs> 자, 지금 친구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음. 후, 어, 숨이 너무 가쁘다. 차다. 잠 잠깐만. Jeez, I'm so out of breath. Hold on a sec. You okay? We y o u t e s 야, 우리 겨우 10분밖에 안 걸었어. 어, 내, 내 말이. 건강, 정말 건강 좀 챙겨야겠어. Tell me about it. I really need to get in shape. You really seem out of shape these days. 너 진짜 요즘 건강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매를 꽉 꺼야겠다. 음. 그래서 I really need to get in shape이고요. Mm -hmm. 그래서 반대로 out of shape은 음. 뭘까요?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음, 몸매, 이런 것들. 몸매가 것들이, 망가졌다. 네. 그쵸? 네. Okay. So, get in shape, out of shape, 이두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들다라고 하잖아요. 음, 네, 만들다라는 맞아요. 것을 외국인한테 설명을 해봐요. 충격적일 겁니다. <laughs> 몸매를 만들다. <laughs> 네, 만들어요. 제일, 시, 제일 시, 진짜 재밌었던 음, 게뭐 음. a I wanna make a girlfriend. 이렇게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어, 무슨 Sims 게임이에요? <laughs> 여자 친구 만들고 싶어요. 이제 직역해서 어. I wanna make a girlfriend이라고서 음. 어? 음. 뭐, 뭐 뭘로 흙으로 만들 거야? <laughs> <제가> 이랬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여러분, 인형으로?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어떻게 얘기해요? I wanna have a girlfriend. 어, I wanna then, get a girlfriend. Yeah. 뭐 이렇게 yeah. 얘기하죠? Yeah. Make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l i s t e n to uh,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에서 uh -huh. 네, Get in shape, out of shape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더 깊게 알아볼게요 네, Number one, 음. I'm going to work out and get back in shape 음. 자, Get back, 음. 자,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yep. 원래 내가 몸매가 좋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원래 몸매가 좋았는데 이제 네. 좀 뚱뚱해진 거죠 이제 통통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운동해서 다시 옛날에그 몸매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I'm going to work out and get back in shape yeah, so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와. 는 그래서 음. 제가 로라 선생님한테 제 배를 보여드렸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선생님 배가 지금 임, 임신하신 분이신 줄 알았어요. 어, 그건 좀 오버 표현이고요. 그래서 oh, I'm so out of shape. 음. 그래가지고 oh, 다시 I need to get back in shape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예전 몸매로 돌아가겠다인데 야 이것은 음흠. 건강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이 이제 안 좋은 느낌도 드니까. 음, 그렇죠. 네, 운동을 해야겠다. 음흠. I'm going to work out. 그다음에 왜 운동을 하나요? 음흠. and get back in shape. t r a number two. I got so out of shape due to lack of exercise. so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 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것은 근데 조금 이것은 살이 찐 건강이 안 좋아진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반, 반드시. 응. 예, 근데 살이 안 쪘는데 그냥 음.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음. 네. 살이 쪄서 좀 건강이 안 좋은 느낌. 그렇죠. 뭐, 숨이 차거나 등등등. 그렇죠. 예, 그래서 mm -hmm. i got 이렇게 됐다. 네. i got 과거형으로 mm -hmm. I got so out of shape mm -hmm. due to, due lack, to? Of ex lack of exercise. lack of exercise. 일만 계속 컴퓨터만 하고 집에서 안 나가니까. Mm, 그렇죠. 네. Number 3. Okay? Let's get in shape together. 우리 같이 몸매를 만들자. 어, 몸매를 가꾸자. 가꾸자. 우리 let's, 같이 하자. 같이 운동하자. 뭐 이런 표현이죠? 네. Let's get in shape together. Mm -hmm. 그리고 Number 살을 four. 빼는 비법. 살을 mm -hmm. 빼는 방법. What? How to get in shape. How to get in shape. 네, 이렇 구글에 뭐, 이렇게 그쵸? 굉장히 아하. 많이 아하. 등장을 해요. How to get in shape. 너무 기사라든지 정, 정보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엄청나죠. 네, 오케이. Okay, so 이제 앞서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 영작해 보는 시간인데요. Mm -hmm. 여러분들이 그 우리 진짜 미국 영어 공식 홈페이지에 오셔서 반디 게시판의 3번을 3번, 영작해 주길 시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요. Natural good things, a s a pure vitamins, t h i t s booster 활력 세트, EBS 오디오 학동 무료 수강권 파우처를 선물로 드릴게요. 오케이. Okay, so number one. 몸짱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말 너무나 많이 구글 설치하세요. <웃음> <웃음> 진짜로 한번 한번 구글 서치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음. What's the fastest way to?만 하면은 음. 미국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아실 거예요. <laughs> What's the fastest way to get in shape? Get in shape. What's the fastest way to be successful? <laughs> What's the fastest way to make a girlfriend? <laughs> well, to uh, get in a relationship. <laughs> uh -huh. make a girlfriend라고 제가 방금 또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런 yeah. 식으로 다 많이 그렇게, 실수하십니다. 예, 근데 실용해서 실수하면서 쓸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laughs> yeah. So, what's the fastest way fastest way to get in shape? Okay. And number 2 is 건강해지기 위해 담배를 끊었어요. Mm. So, I quit smoking to get in shape. I quit smoking to get a shape.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양 스냐면은 음.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음. 숨이 차는 숨이 거예요. 차요. 그래서 몸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담배를 끊는 거죠. 저 여기서는 quit to just o p 이 아니라 I stopped I stop smoking. 그러 I stopped s m o 과거형이니까. 네, 어쨌든 I stopped smoking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뭔가를 이제 지속적으로 아. 하다가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끊어버린 어, 끊어버릴 때 우리가 quit를 씁니다 그래서 okay. job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특히 뭐 uh -huh. smoking 이런 것들은 uh -huh. quit를 써요 I quit you know, right. I quit my job I stopped my job 이라고 uh -huh. 안 하죠 uh -huh. 그래서 뭔가를 이제 전혀 하지 않을 때 quit와 stop의 차이점 조금 음, 아셨으면 음, 좋겠고요 아주 좋은 quit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job과 smoking 이런 것들에 더 음. 많이 쓴다 Okay, That's 음. very good 음. Very good 넘버 3는 여러분들 영작 해주시는데요 조금 뉘앙스만 알려드리려고 음. 여러분들 계단을 막 올라가요 음. 와, 어, 어, 나 진짜 운동 좀 해야겠어. 일이앙스인데네 음, 오늘, 오늘의 l o g u 그와 비슷하죠. 예 이게 boy. 음, I really need to get in shape. 음, 이거 음, 한번 영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number 4. 나는 뚱뚱해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be out of shape. 예 I don't want to be fat 대신 음, I don't want to be out of shape. 음, 이렇게 하면 조금, 조금 더 긍정적이죠. 조금 더 긍정적이요. 좀 예쁘게 말하는 것같예 맞아요. 음, okay, let's go to k i n g j a Po and Laura's tip. Let's go. 자, 근육통은 음. 영어로 무엇인가요? 굉장히들 많이 물어보세요. Yeah. 근육통, 그쵸? 렇 uh -huh. 물론, muscle pain이라고 해도 돼요. Uh -huh. muscle pain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쵸. 대부분 그런 원어민들이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my muscles are so sore. Yeah,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So yeah, so 조금 쑤시고, 조금 아플 음. 때. So, 어, 제가 헬스장 저번, 어, 저번 달에 가입을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갔는데, 어, 제가 이제 예전에 한 것처럼, 음. 이, 어,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음. 오랜만에 한 사람이. 음. 그래서 완전히 근육통이 생긴 거죠. 음. 그래가지고, my muscles were so sore. 음. 그래서 그 b 이셉이 한국말로, 이거 뭐, 이거 b i c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드박근 음. 오케이, 이드박근을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이렇게 로봇처럼 걸어 다녔어요. <laughs> 아, 아니요, 다음날도 아니고, 며칠 동안. Uh -huh. My biceps, 라고 해요. 이두박군. Uh -huh, uh -huh. My biceps were so sore. Sore. 이렇게 얘기를 네. 본능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sore 이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또는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hurt 쓰셔도 돼요. 네. So my, oh my god, my arms are so, you know, my arms hurt. 뭐,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yeah. 있어요. So, uh, 헬스클럽에서 강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Should I still work out even though I'm sore? <laughs>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제 퍼스널 트레이닝 트레이너한테 너무 아프니까 근육통이 있으니까 여쭤봤어요. 어. 어? 근육통이 어? 있어도 계속 운동을 해야 네, 하나요? 하나요? Uh -huh. Should I still work out even though I'm sore? Mm -hmm. 그러니까 트레이너께서 I recommend walking or swimming to ease muscle soreness. 근육통 완화를 위해 음. 걷기나 수영을 추천해요. 음. I recommend walking or swimming to is muscle soreness. Muscle soreness 명사로 명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Or 운동을 해서 다리가 너무 아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프죠. 그렇죠. Yeah, my biceps hurt. 음. So my legs hurt 음. so much. 음. 왜요? 너무 열심히 운동해서. From working out. 제 실제 저의 이그 이거를 쓰는 당시에 <laughs> 네.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oh, 다 그래요. 지금 후들거리는 거예요. Oh. So my legs hurt so much from working out. I can't even walk. Okay. So 네. my legs hurt. 음. My legs are sore. 이렇게 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Okay. So 이렇게도 말해요. 보너스 원어민 표현들 우리가 한번 다룰 건데요. 네. So I need to stay in shape. 음. So get in shape. 야, yeah, 지금 쉐입 되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난이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 그쵸? 그래서 키 p 를안 쓰고요. 어, 유지는 아니라. 아니. 이때는 스테이. Stay. I need to stay in shape. I need to stay in shape. 나는 이 복근을 유지하고 싶어. 나이 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 이런 yes.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아, <laughs> 맞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장은 영어로 뭐예요? Gym. 뭐라고요? Gym. Gym? Uh -huh. 그거 미국 남자 이름 아니에요? <laughs> 네, 맞지만, 어, 스펠링이 다르고요. 네. 발음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fitness center라고도 음.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존재하는 호칭이에요. 네, fitness center이라고 음. 해도 돼요. 근데, 근데, Gym이라고 하죠. 야, 우리가 이제 실용회화에서 음. Let's go to the fitness center. 나. No. 나. Nah. <laughs> <laughs> Sounds like a robot. <laughs> Sounds like a robot. 그거 그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로보코이면 <laughs> Let's go to the fitness center. Okay. Let's go to the health center. 그러면은 이제 건강 검진 받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gym. 네 그리고 필라테스 여러분 여성분들 음.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요거 이거 발음. 발음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어. I want to learn 필라테스. Uh, <laughs> 그러면은 문맥으로 maybe 알아들 수가 있지만. 네. <laughs> 필라 l 스필라 s 스 i l a t e s Pilates. Pilates. Uh -huh. Pilates. Karate. Pilates. p i 요 근력운동 굉장히 뭐 머슬 트레이닝 음. 이렇게 많이 지격하시는데요 웨이트 리프팅 웨이트 리프팅 이라고 많이 합니다 머슬 트레이닝 머슬 트레이닝 진짜 많이 어. 하세요 뭔가 근육을 뭔가 강아지 트레이닝 <laughs> 하는 것처럼 야 근육통 말들어 e t r a i 이 i n g Muscle t r a i n i n u s 버프 e t r a i n u s u e s l e Oh, he's ripped. Jack. Jack. e d 진짜 다잘 쓰는 표현들입니다. 네, okay. 네 넘어가겠습니다. c k j 들만 알고 있는 k j a c c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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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되게 많이쓰죠 우리도 음. 왜어 이거 되게 핏이 좋은데? 이거 음. 되게 핏 좋다.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요. 또 음. 몸이 탄탄하다. 아하. 그러니까 몸매가 좋다라는 표현, 표현으로도 핏을 또 사용을 합니다. 오. 또는요. 구동사 fit in. 음. 뭐 특정 집단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린다. 음. 그잘 그러니까 낀다. 그렇죠. 어, 잘 낀다. 어, 잘 낀다. 이런 의미로도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야, 예문을 이, 통해서 역시 진명 이 표현은 낀아 이거 어떻게 이걸 표현합니까? 그렇죠. 한국말도 이렇게 좀알고 <laughs>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근데 fit in 근데 낀다 잘 낀다, 잘 잘, 낀다. 아, 너무 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So she's i super fit 이렇게 음, 얘기하면 음, 와, 진짜 무슨 뜻일까요? 몸, she's 그냥, super fit 어, 몸이 탄탄하고 음. 아주 그냥 몸매가 좋다 네. okay. She's super fit 그러면 음. 뭔가 이게 딱그 엄청 버프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뭐, 막 근육이 안 오지 음. 아진가 <laughs> 모델처럼 그러니까, 그냥, 그냥. 톤은데 되어 있고, 아, 네. 어딱 좋다. 그래서 so, 여러분 미국에요. She's Fit이라는 여성들만 다니는 여성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요. 짐도 아, 있어. 그렇군요. 뭐, 네, 구글에 아, 찾아보세요. 여성 피트 센터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는 어 많은 뭐, 면에서 미국에서 살지 않으면 모르겠죠. 네네. So, she's, she's Fit. <laughs> <laughs> 진미영입니다, 여러분. 네. So She's Fit이라는 어짐도 있다라는 거. 네, She's Fit. 음. 직장 동료들과 이제 어울리기 힘들다고 털어놓는 상황을 이제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네. 아, 그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음. I'm having a hard time fitting in with 음. my coworkers. 어. join the club 자, join the club이라는 표현 야 나도 마찬가지야 me too 진짜 mm -hmm.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join, join the, the club club는 따로 우리가 원어민을 알고 있는 뉘앙스를 해야 되는데 음. 일단 나도 그래요 음, 나도 그래 me too에 완전 원어민스럽고 강조인 표현이라서 네. join the club 나도 제가, 그래 제가 사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도. 제가 네, 저도요 음. so, join the club 나도 그래 나도 나도 특정 그룹에 그쵸 That I tried so hard to fit in too 뭐 이제 사람들하고 좀 진짜 좀 껴보려고 음, 잘 어울려보려고 음. 노력을 했어 But 근데? I just gave up But 근데 gave up. 그냥, 그냥 포기했어 Yeah So 음. 그 우리가 이제 그 어, 7월 정도에 음. 우리가 이제 Get along 된 어,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음. 잘 어울린다 음. 근데 Get along은 이제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는 뜻을 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음. 근데 그건 이 fit in은 좀 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그 음. 끼려고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썼는데요. 진짜 많이 썼죠. 왜냐면 하 고등학교 때왜잘 나가고 되게 인기 많은 음. 그런 꼭 그룹이 있잖아요. 네, 인싸 그룹. 인싸 그룹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so, i try to fit in 음.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야, yeah, so 그 사람들이 음. 이렇게 입는 옷들도 한번 입어 보고 음, 말투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고 좋아하는 거 나도 음, 좋아해 보려고 하는 해보고, 이 자체가 나도 이제 끼기려고하는 fit, 뭐 끼려고 in. 하는, 어, 네, fit in,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도 인기 많은 저 친구들처럼 음. 저런 그룹에서 그런 어, 해 보고 싶다. 네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I tried so hard to fit in I want to fit in but 음. I don't fit in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하잖아요. 음. 못껴 가지고 밖으로 이제 외면된 거죠. 음흠, 음흠. 네. 음. So, Don't force yourself to fit in. Mm -hmm. 네, 너무 억지로 mm -hmm. 네, 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where okay. you don't belong. Mm -hmm. 특히 속개 있지 않는 어, 곳. 뭐,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mm -hmm. 특히 뭐 그게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Just be yourself. You do you. Mm -hmm. you, do you, you do you. Okay. So uh, <laughs> fit in 대서 우리가 워러미드 말고 뉘앙스 배워봤고요. 네. 이제 미국 문화 맛보기 들어가기 전에 let's listen to today's styler. Alright. Geez, I'm so out of breath. Hold on a sec. You okay? We only walked for ten minutes. Tell me about it. I really need to get in shape. You really seem out of shape these days. Okay. Welcome to American culture.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미국에서 <laughs> 선호하는 몸매는 무엇일까요? 음. 뭐라 까 음, 엄청 마른 사람? 음, 자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마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미, 미국 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그, 음. 한국에서는 뭐 화이트닝 음. 케어 이래가지고 이 얼굴을 하얗게 그러니까 하얀 걸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미국은 구릿빛 피부, 네. 그래서 핸, 태닝을 음. 돈 주고도 굉장히 많이 하죠. 맞아요. 음. 네, 음. 그래서 그 뭔가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햇빛을 피하는 조금 이렇게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음. 다른 사람들보다 비타민 D 그 결핍을 음. 겪을 가능성이 두 배로 높대요. 음. 그래서 태닝을 본능적으로 하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so 음. anyway 미국에서는 이제 하얄수록보다는 조금 탠되 음. 있는 거를 선호하고 좀 선호하고 좀더 섹시하다고 생각하죠.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태닝을 그때 잠깐 한 적이 그 시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돈 주고 네. 어, 돈 근데... 주고 남자든 여자든 태닝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미국은. 네. 음. 그리고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음. 마른 것보다 조금 이렇게 아, 통통한 것. 좀 그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네. so so 다리, 뭐 이렇게 허벅지 음 등등등. 네. 여자, 너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이제 한국과 조금 다르게 네. 좀 이제 큰 이제 엉덩이와 두꺼운 음. 허벅지가 매력적으로 <laughs> 네. 여겨집니다. 아 예, 제가 말 못하는 것을 <laughs> 노라 선생님께서 <laughs>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laughs> 네. 있다. <거죠>. 당연히 <laughs> 이제 거기서또 여러분들이 아, 어. Personal preference는 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고요. 네. 저, 저 보편적으로. 항상, 이렇다. 항상 보편적으로 항상. 네. 항상. 그리고 남자는요? 남자는 음. 그러면 마른 사람 말고 그러면 뭐 어떤 걸 선호하죠? 그러니까 되게 jacked. Okay. <laughs> 그렇죠? 미식축구 선수 음.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몸매가 좋 근육질이 okay. 많은. 그래서 uh -huh. <laughs> so 이런 어, 맞아요. 좀더 뭐라 그럴까요? 좀 근육질이 좀 덩치 크고 이런 <laughs> 것들을 선호한다. 또 조금 더 manly. 남자다운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okie dokie santa okie. everybody eat the <laughs> 떡볶이. The 떡볶이 너무 먹으면 어떻게 돼? you get out of Shape. <laughs> okay, guys. <laughs> Surfing USA by the Beach Boys. Alright,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Pizza. Then everybody be Like California. You see them wearing their bushy, bushy Every moment is a fresh beginning.